귀신같이 연락 왔어 우리 엄마. 4층에 방바닥 따뜻하게 하고 바로 꺼야 한다. 너가 너무 타이밍을 잘 맞춰줘서. 왜? 내 생각하고 있었어? 어. 아니 왜? 아니 그냥 웃겨서. 어? 왜 화장했어? 지금 이러고 있어. 어, 네 집이잖아. 어, 내 집이야. 언니 그 리얼리티? 예스. 어머 세상에. 혼자 라면 먹기. 어, 지금 그래서 우울하게 노래나 들으면서 라면 끓이고 있었는데 너가 전화가 왔어. 가족들 없이 언니랑 밥이랑 있어? 아무도 없어. 나 왠지 며칠간 아무도 없는 것 같아. 걱정도 했는데 언니 혼자 지켜주면 되게 재밌는데? 어, 맞아. 야, 나 그래서 억지로 지금 말을 해야 하는데 불량 걱정 되는데 어떡하냐? 너가 분량 좀 뽑아봐. 내가 아는 청아 언니는 집에 혼자 두면 밥이랑 누워있기 아니면 TV 보기 아니면 영화 보기 아니면 자기 아니면 다른 걸 하는 척을 본 적이 없는데. 내가 그래서 왜? 시리얼 먹으려다가 남편이라도 끊어야 분량이 나오지. 그냥 언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. 팬분들이랑 시청자분들도 그런 걸 원할 거야. 야, 이거보다 더 리얼할 수가 없다. 내가 노잼인지 노잼이 아닌지 확인 좀 해봐줄게. 재밌게 찍어 언니.